오늘 모신 연사분은요, 단군이 신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시라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고조선을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는 그 역사책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하더라. 신화적으로 기록된 것들이 계속적으로 역사적 사실로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역사는 과학이에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례에 입각한 해석이 반드시 있어야지. 주류에서는 지금 요한 문명을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궁금해요. 그건. 왜 연구를 안 하는지. 민족주의나 애국주의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매도하거나 뭐 이런 이제 분위기는 좀 곤란하다. 우려가 된다. 이런. 요임금 즉위 후 50년, 50년 후에 단군이 고조선을 공국했다는 거예요. 역사 교과서에서 뭐 고조선의 영향권이라고 한 그 지도 안에 요한문명이 발견된 건데. 역사학계도 그렇고 뭐 일반인들도 단군 조선은 그냥 신화적인 기록일 뿐이지 실제 역사가 아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저처럼 그거는 실제 역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 때는 4대, 뭐 인류의 4대 문명 해가지고 배웠죠, 그죠? 그럼 동북아 전체에는 황하 문명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가 발견돼도 거기서 다 전파된 걸로 배웠는데 그 황하 문명보다도 시기적으로도 앞서고 문화적으로도 더 발달된 요하 문명이 80년대 이후부터 새롭게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첫 강에서는 제가 그 요한 문명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발견됐는지 그런 것들을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소개를 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지도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생소하죠? 요한 문명. 우리는 학교 때 황하 문명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아까 말씀드린 4대 문명 해가지고 뭐 이집트 뭐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 문명이 새로 발견된 겁니다. 80년대 초부터 새로운 고대 문명이 발견되는 겁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황하 문명보다 빨라요. 한 1000년 정도 이릅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훨씬 앞서 있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중국에서. 초기에는 동이족의 문명이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동이족, 이게 동이족의 문명이라는 거를 인정을 해버리면 중국의 상고사는 동이족 문화의 반개 역사로 전락합니다. 중국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황제족의 문명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누구냐면 우리는 단군의 자손 그러죠. 중국 사람들은 황제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자기네 조상을 황제라 누루황자 씁니다. 그냥 엠페러가 아니라 영어로 번역하더라도 옐로 엠페러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황제, 자기네들 황제의 후손인데 그 황제가 만든 고대 문명이 요하 문명이라고 가는 거예요. 황제가 요하 문명을 주도한 세력이다 이게.
그 일부 세력이 내려와서 하나라를 점령하고 상을 건설한다는 거예요. 상이 동이족이라는 거는 뭐 다 공인된 것입니다. 중국에도 물론이고 공인된 거. 근데 이 요하 문명의 주도 세력이 황제족이 되면은 그 후속 논리가 뭐냐면 이 지역에서 발원한 후대 소수민족들은 전부 다 황제의 후예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황제족의 후예인가? 그러니까 요하 문명이 발견되면서 중국으로서는 큰 새로운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황제족이 건설한 문명이고 후대에 나오는 모든 소수민족들은 황제의 후예가 되는 거예요. 몽고족, 만주족, 뭐 시리, 선비 뭐 할 거 없이 고대 문명 자체를 황제족이 만들었으면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죠? 당연히 조선족이 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에서는 요하 문명에 대한 중국 학계의 입장을 연구하고 비판하고 하는 세력이 없습니다. 답답하죠.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도대체 발견됐길래 도대체 어떤 게 발견됐길래 이렇게 막 상고사를 다 뒤집느냐. 꼭 눈으로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요하입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그러죠? 이렇게 기역자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요 아래가 저 북경이 있는 데고 대충 알 수 있죠? 여기가 심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요하가 이렇게 기역자로 그러는데 여긴 지금 카라친 사막이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막이 있습니다. 이 카라친 사막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 남한만 합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200km에 동서로 한 500km가 사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지도를 보면 야, 이런 사막에서 어떻게 무슨 요하 문명 이런 고대 문명이 발생할 수 있느냐. 그때는 달랐죠. 그 당시에 홍산 문화가 꽃피고 요하 문명이 꽃피던 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료를 두 개를 보여드리면 이게 뭐냐면 동아시아 계절풍입니다. 우리 그냥 태풍이라고 그러죠. 태풍이 9000년 전에는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요동반도 산동반도입니다. 그러니까 요하 문명 한 가운데까지 태풍이 올라왔어요. 태풍이 오면 비와 바람을 같이 가지고 오죠. 그럼 얼마나 살기 좋았겠어요. 그리고 시대가 떨어지면 내려가면서 점점 북방 한계선이 내려갑니다. 3000년 전쯤에는 중국 남단으로 지금도 대충 이 위치에서 휘잖아요. 자, 이게 만년 동안에 요하 문명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의 변화입니다. 그 홍산 문화라든지 요하 문명이 항상 꽃피던 요 시기에 해수면이 요 짙은 선이 현재 해수면입니다. 10m 이상 높죠? 해수면이 높으면 강물도 높아지는 거죠. 물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건조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홍산문화 한창 꽃피던 요한문에 꽃피던 시기에는 습한 기후였다 이 말이에요. 기원전 3000년을 기준으로 건조 기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연평균 기온인데 연평균 기온이 요한문에 항상 꽃피던 시기에 한 3, 4도 높죠? 이 조건을 감안하면은 당시에 요하 문명이 꽃피던 시기의 기후 조건은 현재의 서울, 대전, 개성 요 한반도 중부 지역의 기후 조건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평균 기온이나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가장 살기 좋았던 고대 문명 당시에 이 지역이 사막화돼 있는 무슨 소리냐? 지금 발굴되는 여러분들 이제 사진 자료 보여주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런 이 주변 지역에서 발굴된 것만도 지금 놀랍다는 거예요. 지금 발굴된 거에 한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100배 이상은 여기에 지금 사막에 묻혀 있을 수 있어요. 뭔 소리인지 이해가 돼? 지금 발굴된 거는 정말 세 발의 피다 이 말이에요. 아마 여기에는 지금 발굴된 거에 수십 배, 수백 배의 유적과 유물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개념이 있어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하나의 유적이 발견되면 유적을 무슨 유적,
혹은 유지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명명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이 개념이 없어요. 고고학 문화라는 걸 설정하는데 유적이 비슷한 게 주변에서 막 발견되는데 발견되는 유적 이름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동이 다르면. 근데 시기적으로도 같고 뭐 탄소 측정에도 연대도 비슷하게 나오고 쓰는 물건도 같고 그러면 동일한 문화를 향유하던 사람이 흩어져 산 거죠. 그거를 묶어서 할 때 고고학 문화 개념을 씁니다. 우리나라 고고학에서는 없어요, 이 개념이. 그다음에 이런 문화가 고고학 문화가 뭐 예를 들어 기원전 6000년대, 5000년대 쭉 해가지고 쭉 쌓여서 국가 단계에 이르는 그 청동기 국가 단계까지 완벽하게 계속 층이 쌓이면 그거를 이제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요한문명을 이루는 그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이른 시기의 신석기 문화는 소아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서 문화는 기원전 7000년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동북아시아 최초의 빗살무늬 토기가 나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빗살무늬는 황하 문명 지역에서는 없습니다. 자, 흑룡화 문화에는 물론 빗살무늬도 나오지만 동북아시아 최초의 적석총이 나옵니다. 석관 적석입니다. 석관을 놓고 위에 돌로 왕창 쌓는 그 최초가 흑룡화에서 나옵니다. 그걸 왜 소개하느냐? 황하 문명 지역에는 없습니다. 적석총이. 부화 문화는 7000년 전까지 올라가죠? 부화 문화에서는 동북아 최초의 복골이 발견됩니다. 복골이 뭐냐면 점침뼈입니다. 갑골은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뼈를 통해서 구워서 금이 가는 크랙을 보고, 여러분들 한자에 점자, 복자 이게 전부 다 뼈가 크랙 간 거를 상영한 글씨입니다. 구멍을 뚫어서 크랙 간 거 그게 점자고, 구멍을 안 뚫고 신석기에는 구멍을 안 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크랙 간 게 복자고. 그 최초의 복골이 부화 문화에서 발견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갑골문은 잘 알죠? 중원 지역으로 당연히 전파되죠. 근데 상족들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그 골복의 전통이 이어지다가 주나라가 쓰면서 중원에서는 사라집니다. 중원에서는 시초점이라고 그래요. 그럼 주역점이라는 거 들어봐. 주역이라는 게 그 시초점 치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초점은 뭐냐면 동물을 뼈를 구워서 하는 게 아니라 요만한 시초라는 그 대나무과의 벽과의 대나무과가 아니라 벽과의 식물이에요. 마디가 있는 그거를 50개로 모아서 뭐 떼고도 하고 해서 하나 남고 짝수로 남고 홀수로 남고 해서 음양을 결정하는 건데 그런 전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없어져요. 우리나라는 통일신라 때까지 계속 복골이 이어집니다. 복골은 양쪽에 다 나오지만 중원에서는 주나라 이후로 거의 다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통일신라 때까지 계속 복골이 이어집니다. 자, 홍산 문화. 이거는 전기 후기로 나눕니다. 후기 단계가 되면 기원전 3500년, 3000년 되면 이때는 이미 순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계로 가면 초기 국가 단계다. 그러니까 홍산 후기 단계는 완벽한 현대적인 의미의 국가, 뭐 문자도 있고 뭐 이런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초기 국가 단계. 좀 더 학술적으로는 칩덤. 중국에서는 그걸 추방이라고 합니다. 추장할 때 추자로 해서 추방. 추방 국가, 추방 사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칩덤 단계, 군장 국가 단계에 이미 도달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 가장 주목받는 게 그래서 홍산 문화죠. 그다음에 소하연을 거쳐서 요거는 이제 후홍산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아직은 청동기가 안 나오지만 순동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를 거쳐서 하가점 상층 하층이 이어집니다. 상층 하층이라는 게 발굴을 하다 보면 한 군데 파는데 지층이 바뀌면서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물건이 달라. 파다 보니까 그러면 더 오래된 게 하층 문화예요. 같은 장소에서 발견되는데 하층 문화는 기원전 2300년까지 요걸 2300년까지 지금 봅니다. 그다음에 하가점 상층, 하가점에 있는 상층 문화는 여기에서 비로소 비파형 동검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가점 상층부터 고조선과 연결하든가
아니면 좀 더 이른 기원전 2333년을 믿는 사람들은 청동기 시대인 하가점 하층 단계에서부터 연결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개괄적인 요한 문명에 대한 설명이고, 여러분들 이제 구체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은 제가 상세한 자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한 문명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여러분 이제 질문 키워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설명해 주신 요한 문명과 한반도 역사와의 연결고리가 궁금했습니다. 자, 이게 소아서의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이른 겁니다. 이런 빗살무늬가 소아서 시절부터 나오기 시작해. 이거는 우리나라의 초기 신석기 문암리, 문암리 쪽 고성에 가면 문암리 쪽인 거기에 있는 빗살무늬. 그게 똑같죠? 근데 이런 빗살무늬가 황하 문명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 시기에 기원전 5000년, 6000년, 4000년 이럴 때 황하 문명 지역에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반도와 링크되어 있다는 걸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아, 흑룡화문. 흑룡화문화에서는 제가 아까 빗살무늬 토기도 당연히 나오죠. 소화서부터 나왔으니까 빗살무늬 토기도 나오지만 결정적으로는 적석총이 나옵니다. 최초의 적석총이. 적석총을 내가 보여드립니다. 자, 이게 백음장안 유적의 적석총인데, 적석총이 가장 원시적인 거는 토광, 흙을 네모나게 시신을 묶고 위에다 돌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원시적인 게 돼. 그런 가장 기초적인 적석총부터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이렇게 밑에 안에는 석관으로 묘를 만들고 위에 돌을 쌓는 석관 적석묘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렇게 석관이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외부는 계단식은 아직 안 나오고 돌을 쌓아서 밑에 관은 석관으로 만든 거예요. 굉장히 발달된 겁니다. 근데 이게 8000년 전에 이미 나오는 거예요. 가장 이른 겁니다. 그 다음에 홍산 단계에 오면 피라미드 적석총이 나옵니다. 3층으로 돼. 한 변이 30m씩 돼요.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뭐 하나만 달랑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게 황하 문명 지역에는 없다고요. 피라미 적석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고구려가 적석총인 거 알죠? 그죠? 뭐 장군총 한 많이 봤잖아요, 그죠? 백제도 적석총입니다. 초기에 여러분들 석천동에 가면 백제 적석총 그 복원해 놓은 거 있어요. 그게 크기나 모양이 홍산 거랑 똑같습니다. 너무 너무 똑같아요. 신라 가야도 적석총인 거 알죠? 많은 사람이 경주에 가가지고 이렇게 대릉원에 뭐 황남대총이나 이런 거 보고 그게 흑인 줄 알아. 그 정식 명칭은 적석 목각분입니다. 관을 나무로 만들어서 석관으로 안 만들고 관을 나무로 만든 거지. 위에는 다 돌이에요. 흙은 한 1, 2m만 이렇게 덮어 놓은 겁니다. 적석총이에요, 그게 다. 가야도 전부 적석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대사에 주요한 국가들이 전부 다 적석총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흑룡화부터 시작된 거예요. 피라미드 적석총은 홍산 문화부터 시작된 거예요. 만약 황하, 이거 질문이 아주 뭔지를 몰라서 내가 안. 만약 황하에서 이건 뭐죠? 네, 교수님 일단 되게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근거로 주로 말씀하셨던 게 이제 그 중국과는 이제 연관성이 많이 없는데 이제 우리나라 어떤 무덤 형태라거나 없다 그러면 안 되고 중국 당연히 연결이 약한데 정말 만약에 이제 황하에서 이제 비슷한 그런 무덤 형태라거나 그런 게 아예 똑 일치되는 게 거기에서 황하에서도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 연구 자체가 좀 어떻게 변할지 혹시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문명은 제가 그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요한 문명은 무슨 한국 거다 중국 거다 이렇게 싸우는 건 무의미하다고 봐요. 근데 그 옛날에 무슨 중국이 있었어요? 한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동북아시아의 시원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는 한국이니까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선생님이 그 한국 한반도와 연결되는 걸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당연히 중국과도 연결됩니다. 중국
학자들은 또 그런 걸 집중적으로 연구할 거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부는 한반도랑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이 발해 연안을 끼고 있는 중국의 동해안 쪽, 중국의 동해안 쪽, 그다음에 한반도, 일본 이 지역에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하 문명이 중국 거다, 뭐 한국 거다, 황제족 거다, 뭐다 이런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명실상부하게 동북아시아의 시원 문명이고 공통의 시원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요소는 당연히 중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A자형 문화벨트라고 부릅니다. A자형. 그러니까 중국의 동해안과 한반도와 그다음에 상해 이런 쪽에서 해로로 한반도 남방 남단이나 일본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A자형 문화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